최초가 아니고요.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꽃이 아닌 총알을 쏴서 그림을 그린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렸을 캄바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미술 작가로 활동 중인 김지훈입니다. 미술 작가. 보통 사람들은 이제 물감이나 붓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저는 특이하게 총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총입니까? 비비탄 총입니까? 비비탄 총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탄은요, 서바이벌용 페인트탄이라고 이제 쏘게 되면 이제 물감이 터지는 물감탄입니다. 이런 거 미술 기법을 점묘화라고 부릅니다. 멀리서 봤을 때 이 그림을 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가까이, 아~ 가까이 있을 때는 뭔지 잘 모르지만. 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 저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저는 예전부터 책에서 봤었어요. 책에서? 잡지 책이나. 아니, 되게 유명하신 나... 분이세요. 아니, 네가 책을 봐? 잡지. 오늘 스타킹 무대를 위해서 특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을 가지고 나왔다면서요? 예, 제가 지금 한 달 전부터 스타킹을 위해서 미리 작업을 해가지고 여기서 완성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드리 헵번! 아니, 근데 오드리 헵번 왼쪽 눈이 없어. 아직 특별히 맨 마지막에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남겨뒀습니다. 오늘 이 작, 오늘 이 스타킹에서 작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야, 작품을... 네, 눈썹부터. 눈썹도 없구나. 아, 그렇구나. 있는데 이걸 몰라고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형식의 미술을 센세이션 아트라고 부릅니다. 센세이션. 비비탄 총알에 튕겨 넣으면서 우리 주인공 얼굴이 지금 다 물감입니다. 뭔가 튕겨 나가지고요. 이 작품 하나가 만약에 판매가 되잖아요. 네. 가격이 어느 정도죠? 삐! 4천만 원. 삐! 그렇게 비싸. 500. 삐! 더 이상 안 돼. 700. 더 이상 양 못 합니다. 삐! 2500. 야. 저는 여기 보이는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프랑스 드루 경매소에서 경매했는데 그때 추정가가 2,500에서 3,200만 원 사이. 어, 설명 맞췄어. 그러면요, 지금 비비탄. 그럼 여기서 방송에서 만약에 비비탄을 싸가지고 긴장을 해서 한 발이라도 잘못 나갔다면 꼭지 망치죠. 뭐 실패. 이상한데 점이 찍힌다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몇 천만 원 손실을. 그렇죠. 한 작품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이게 보통 한 작품 하는데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옆에 직원은 뭡니까? 이제 네, 연예인분들 한번 와가지고 같이 싸보시라고 미리 준비된 작품. 예. 그러면 근데 딱 머리만 봐서도 누군지 알겠어요. 정현이 왜 점을? 점을 그렸네요. 마를린 동인데 마를린 동? 자, 기대합시다. 뭔가 나올 거야. 기대합시다. 아이. 아무도 죽일 거야! 아무도 죽일 거야! 야, 솔비가 완성하는 거야? 네, 저 잡고요. 타격 진짜 잘하거든요. 코피 흘리나요? 예! 아, 이제 강호동 씨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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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철학가의 시뮬라시옹이라는 책입니다. 예, 아, 예. 아, 이거. 예. 책과 더불어서 이 마르네 몰로의 좋은 작품을 같이 선물 하시는 겁니까? 저 호동 씨 코피 흘리는 거 저거 드릴게요, 선물. 예. 실험정신과 열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오늘의 주인공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합니다! 예.